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가기 전에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목마름이 가득했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나는 아픔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24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운명을 주었을까요?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절망의 땅이었으며,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목마름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아프리카. 죽는 줄 알면서 살기 위해 더러운 물을 마시는 어린아이들. 이곳에 소망물 1호를 파러 왔습니다. 소망우물이 하나하나 완공될 때마다 아이들은 맑은 물을 마시며 내 옷을 당기고 소리를 지르며 안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곳 죽음과 같은 땅에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소망우물은 그곳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물 한 개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마실 수 있어 이제 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나 자민나 로스앤젤레스 뉴 아메리카 반두저드토 반두저드토 를 아비온드 아니네 이씨 3년 전부터 우리 소망소사이티하는 분들과 우물을 2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머스 트라바이드 페드인 프리 유노 복답을 어드 루트와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매일매일 글씨 배우시고 열심히 교육받으세요. 멘트만 잡아.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교육이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희망의 빛을 볼 수 없기에 소망유치원을 만들어 그를 가르치고 새로운 환경에 변화를 맞이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아프리카 좌드에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소망유치원을 지어 그를 배우게 해주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그 어린애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이 소망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